존경하는 대민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이석결군과 장민영양의 결혼 예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두 사람의 첫 출발을 기념하는 경건한 자리이니만큼 하객 여러분께서는 이제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예식을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석규군과 장민영양의 결혼식은 조금 특별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 결혼식은 관례적인 주례사를 상대하는 대신 음악 받고 그리고 신랑 신부의 사랑의 맹세가 어우러진 귀중한 시간으로 꾸며질 것이며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하객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이석규군과 장민영양의 결혼 예식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가 어머님께서 이들 커플과 양가 가문의 하나됨을 기념하여 파첩을 거만해 주시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양가 가문의 첫 인사를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다음은 혼인사에 있겠습니다. 신랑 이석규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한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언어를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결혼을 잘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신부 장민영양에게 있겠습니다. 신부 장민영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한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언어를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결혼을 잘할 것을 맹세합니까? 다음은 성혼결혼 및 사랑의 키스가 있습니다. 이제 신랑 이석규군과 신부 장민영 양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여러 하객들이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오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자 전 이인석과 조승철은 신랑 이석규군과 신부 장민영 양이 부부가 되었음을 여기 모신 많은 재미있는 하객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박수 축하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제 신랑 이상표 군과 신부 정인영 양의 부부로서 하나가 되었으면 두 사람의 사랑의 맹세가 영원한 것을 증명하는 신랑 신부의 키스가 있겠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뜨거운 사랑의 키스를 해주십시오. 하객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젠 신랑 이성표 군과 신부 장민영 양은 지금까지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들 중 신랑친 어머니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신랑친 어머니는 단상으로 이동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부부가 된 석표 민영이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석표 민영아, 축하한다. 행복하고 예쁘게 잘 살렴.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키워주신 따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저희 집 혼사를 축하해 주시러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따뜻한 축복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가 느낀 따뜻한 마음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신부 부모님께 인사. 신랑 신부 신랑 부모님께 인사. 오늘 이 기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 하객 여러분들께 인사. 신랑 신부로부터 축하 케이크를 커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객 여러분께서는 힘드시더라도 모두 일어나셔서 이제 갓 태어난 환상의 아름다운 부부를 평생이든 밖에 없는 격려와 뜨거운 축복에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신부가 불꽃 마술을 갖고 결혼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하고 풍악을 울리며 우리의 혼을 연출해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오작도를 건넬 때 친족분께서는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하고 어머님 보고 말씀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